네, 알콩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자,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집에 있거나 또 몇몇 학생들은 좀 학원에 가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진짜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인 건 맞긴 맞아요, 사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4월 24일 날 학교에 등교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것으로 일단 일정은 잡혔어요, 사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3학년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는 입장에서 그래도 또 앞으로 어떻게 일정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어떤 수능을 보는 데 있어서 스케줄을 분명 짜긴 짜야 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3학년 들어서 첫 번째 보는 모의고사, 4월달 모의고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어떤 관점으로 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3월달 모의고사가 이제 4월달이죠. 4월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이야기하기 전에 좀 이제 수능 스케줄이라고 할까요? 이제 제가 전에 영상 올린 게 그 플래너라고 있는데요. 플래너. 여러분 좀 이거 좀 보시면 되게 좋아요. 알겠죠? 왜냐면 이제 몇 월달마다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좀 자세히 이야기 해놨으니까.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3월달, 4월달, 모의고사 하면 자, 어떤 식의 공부를 해야 될 때냐면은 이때 기본기를요 여러분 다져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기본기에서 모의고사로 넘어가는 달이요 보통 빠르면 6월 빠르면이에요 빠르면. 그리고 보통은 이제 7월달부터 탐구 과목이 들어가서 한 8월 정도에는 무조건 기본기에서 벗어나서 모의고사로 정의를 이제 들어가야죠, 사실 이미. 근데 이거는 이제 뭐 한 3-4등급 나오는 친구들한테 해당되는 말이고요. 내가 좀 더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사실 모의고사로 빨리 들어가도 괜찮죠. 왜냐면은 기본기가 잘 닦여져 있다는 전제 하에서. 자, 그런데 우리가 모의고사를 공부함에 있어서 이게 결과가 아니잖아요. 3월달, 4월달 처음 보는 모의고사의 핵심은요,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요것을 알기 위한 시험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을 한 세 달 정도 앞두고 이제 그때 공부해서 올라야 될 과목이면 굳이 우리가 3월달부터 안 해도 되잖아요. 좀 천천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찍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지금부터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과목들은 사실 이제 3-4월달부터 빨리 들어가야죠. 자, 그래서 3월달, 4월달 모의고사를 볼 때 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중점으로 좀 해야 하는지 이제 과목별로 찝어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어떤 과목 전략을 꼭 세우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상세하게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국어 같은 경우는요, 일단 여러분 화작 중에서 화작문 중에서 일단은 화작까지는 괜찮아요. 화작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풀었던 이 비문학 문제나 아니면 이 문학 지문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커버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문법이죠. 문법은 앞으로 수능 때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요. 좀 있는 게 아니고 많죠, 사실 이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비문학이 있고 문학이 있죠, 여러분들. 제가 좀 미리 얘기하고 싶은 건요, 3월달 모의고사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봐왔던 2학년 때 봐왔던 모의고사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알겠죠? 자, 그 이유는 뭐 전에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본 모의고사는요, 그 2학년을 기준으로 스탠다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지문도 좀 짧고 좀 문제 유형도 다 많이 본 문제들이고 또 좀 쉽죠, 사실 내용들이. 그런데 3학년부터 보는 모의고사는요, 2학년 때랑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기준을 작년 수능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봤던 모의고사와 3학년 때 들어와서 보는 모의고사는 완전 다릅니다. 완전.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마음먹고 한번 하세요. 아니면 좀 난이도를 알고 싶으면 그 요즘에 그 빨간 책 마더통에서 나오는 거 있죠. 그 전국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검은 책도 있고 요즘 정말 많잖아요. 요즘 잘 나오잖아요, 그게.
그거 한뭐 작년, 재작년 3월 달 혹은 4월 달거 미리 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 4월 24일 날 보는 모의고사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체감이 되니까 알겠죠? 일단 막 그냥 막 얻어 맞고 오면 안 되잖아요. 일단 뭐라도 하고 와야 되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근데 비문학 문학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일단은 둘 중에 자기가 약한 거 하나는 버리세요. 알겠죠? 이렇게 하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 지문, 문학 지문을 다 보고 다 맞춘다. 이렇게 가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시간에 쫓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 뭐죠? 정확도가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과 문제 푸는 실력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떨어져 버리면. 왜냐면은 뭐한 지문을 볼때 기본적으로 하나 두 개씩은 무조건 틀릴 거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면. 그래서 언어를 여러분들이 잘 보려면 시간을 잡는 게 아니고요. 정확도를 잡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제가 몇번 얘기하지만 국어를 잘 보려면 시간을 잡는 게 아니에요. 정확도를 잡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 평가가 정확히 할수 있고 또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지문 버리기. 알겠죠? 그 다음에 문법도 버리기. 그러니까 국어 시험지를 보면은 일단 문법 풀지 말고 그리고 엄청 긴 지문 있잖아요. 길고 막뭐 그림 들어가 있고 제가 말했던 고난이도 독해 있죠? 그림 들어가 있고 표 들어가 있고 추론 들어가 있고 이런 비문학 이거 버려도 괜찮고 아니면 내가 뭐 고전시가 부족하다 그러면 고전시가 버려도 괜찮고 일단 하나는 버리세요. 일단 하나는 그 다음에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그때 보는 거예요. 문법부터 알겠죠? 여러분들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않기. 여러분들의 만점은 한 80점이라는 거. 80점을 딱 다져놓고 그 다음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과 이 약한 거 하나를 버리고 나서 여러분들 정답률이 목표요 이게 90% 정도 되면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80점이 만점인데 내가 한 국어를 8, 7, 5점 이상 맞았어. 성공이죠. 요거 대신 요거 두개 빼고 75점. 또 찍어서 맞추면 찍으면 한 5점 맞으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 여러분들 75점 이상 넘길 수 있도록 알겠죠? 아니면 70점 이상 이렇게 맞고 천천히 쌓아 올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분석이 되죠. 그래서 내가 스피드를 딸리면 한 지문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 다른 걸 어떻게 줄일 것인가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뭐또 이게 뭐죠? 한 지문에 세 문제, 네 문제인데 다 하나씩 틀렸어. 이렇게 다 하나씩. 그러면은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향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국어. 이렇게 좀 하세요. 추천드립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수학하면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너무 약한데?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수학은 일단은 공식은 다 외우고 보세요, 여러분들. 공식. 알겠죠? 공식은 다 외워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일단은 3학년 걸 배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죠? 미통은 안 나오게 뭐죠? 그 미적 미적은 안 나오겠죠? 대신에 확통 그렇죠? 수원 수투 보통 왔다 갔다 하겠죠? 문이과에 따라서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시험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식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일단은 시험을 봐야 하니까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 뭐 대표 문제들은 꼭 외우고 시험 보세요. 알겠죠? 수학을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공식이랑 대표 문제는 반드시 외우기. 자, 3월달 수학을 볼때 해야 될건 뭐냐면요. 일단은 여러분들 꼭 이건 명심하세요. 수학 같은 명심할 것. 뭘 명심하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때 대부분 실수해서 틀린 거 용납이 돼. 그런데 몰라서 틀린 거, 손도 못댄 거, 이런 것들은 힘들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공부할 때 이것을 많이 공부해요. 내가 몰라서 틀린 거,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공부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잖아요? 그러면 성적이 진짜 안 오르게 돼요. 아까 국어에서 잠깐 말했는데요. 모의고사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요, 되게 중요한 게 점수를 쌓는 게 되게 중요해요. 블록을 쌓듯이 이렇게. 이렇게. 근데 얘가요, 무너져 버리면요, 위에 아무리 블록을 잘 쌓아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는 것을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그래서 왜 자꾸 애들이 이제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아, 이 정도 공부했으면 성적이 오를만도 한데 왜 안 오르지? 라고 수학은 뚜껑 딱 열어보면 100% 실수입니다, 실수. 근데 이거 잡아내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몰라서 못 푸는 것보다 실수를 잡아내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알겠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2점, 3점은 맞춘다는 걸 좀 가야 돼요. 문제를 세보니까 2점, 3점 다 맞추면 한 60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60점. 여기서 4점에서 반땅에도 87, 80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점짜리, 3점짜리 쌓아 올린 다음에 이렇게 딱 기본 60 세팅 해놓고, 알겠죠? 60점을 세팅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점 이렇게 올리는 거고, 나중에 이제 고득점 뭐죠? 그 주관식도 좀 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여러분 안 되면요, 수학이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점수가 안 오르고 슬럼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수학에서 실수는, 수학에서 슬럼프라는 건 공부를 안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실수를 못 잡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에 일단 공식은 다 외우고요, 그리고 대표 문제 다 외우고 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까먹었으면 일단 그거라도 하고 3월달, 4월달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 커버가 되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했죠? 자, 그 다음에 탐구는요, 여러분 4월달 모의고사에서 탐구는 뭐 그렇게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직 3학년 때 못 배운 과목도 있고요. 또 탐구를 여러분들 굳이 지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4월이니까요. 탐구 공부하는 거 잠깐 얘기해드리면, 뭐 전에 항상 얘기했겠지만 일단 기본서로 정리를 해야 돼요. 기본서 이렇게 기본서로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 꾸준하게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 다 정리하는데 한 일주일? 기본서 어떻게 정리하냐면, 여러분 수능 특강 그에서 그 뭐죠? 정리되는 거 있죠? 요약 정리되는 거. 그거랑 대표 문제 두 문제 혹은 세 문제 요거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면 한 과목 혹은 열흘 정도면 한 과목이 끝날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10일 요거면요, 여러분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이 정도면요 한 과목은 다 정리가 끝나고요, 또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틀에 한번, 3일에 한번 꾸준하게 모의고사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 감각, 좀 어떻게 그런 문제들이 응용이 되는지를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설 외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달? 이러면요 웬만하면 40은 기본으로 넘고요. 웬만하면 항상 한 45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나머지 이제 뭐 디테일을 더 잡고 정말 세밀하게 따지면서 실수하지 않고 당일 컨디션이 좋다 그러면 이제 50 근처로 가는 거죠. 이렇게 만점 근처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기본서를 외우든지 정리를 하든지 한 다음에 모의고사로 넘어가지, 기본이 단단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모의고사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엉키게 돼요, 이게. 그러면 진짜로 그거는 너무 힘든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우리가 수능 앞두고 개념을 볼 수는 없잖아요. 수능 앞두고 모의고사를 많이 풀고 신유형을 좀 풀어줘야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는 웬만하면 기본을 잡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듣기는 듣게 흔들리면 안 된다. 그리고 뭐죠? 밑줄, 빈칸, 밑줄 버려라. 이렇게 문법 버려라. 저번에 점수 다 따져보니까 또 영상 올려놓은 거 있는데요, 이거 다 버리면요 78점 나옵니다. 듣기 다 맞고 요거 3점짜리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그 외에 뭐 주제부터 시작해서 뭐 ABC 이런 거, 문제 돌리는 거, 맨 마지막 문제 모든 것도 다 포함해서 다 맞으면 78점 나옵니다. 한 번으로 그으면 2등급 뜨는 거예요. 알겠죠? 영어에서 베이스는요 문법과 그리고 빈칸 문제, 밑줄 문제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기본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기본기가 흔들리면 이걸 들어가면 안 돼요. 알겠죠? 기본기가 흔들리면 여러분 굳이 어려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점 한번 가보니까 이 빈칸 문제, 밑줄 문제 해가지고 이것만 따로 모아놓은 고난이도 문제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사서 풀면 안 돼요. 알겠죠?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어떤 친구들 한해서, 이게 흔들리는 친구들 한해서.
영어는 내가 한 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다섯 개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어렵게 느껴져요. 다섯 개 이상부터. 이때부터 정답률이 왔다 갔다 떨어지고요. 10개 넘어간다, 그럼 못 풀어요. 알겠죠? 보통 한 지문에 두세 개 이하. 그러면 평타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문이 기준이냐면, 밑줄 친 거, 문법 문제, 빈칸 문제, 20번에 있는 그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 뺀 나머지 1번 문제에서. 그거 뺀 나머지 1번 문제, 주제문 이런 거 있죠. 그런 내용에서 모르는 단어가 두세 개 이하로 떨어지면 괜찮아요. 그러면 2등급은 여러분 보장받습니다. 영어로 풀때뭐 시간이 없어서 못 푼다 이건 아닌 거예요. 알겠죠? 왜? 이거 버리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점수 일단 쌓아놔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거를 우리는 몇 월까지 하는 거냐면 6월 전까지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6월 달에 이게 얼마나 쌓여져 있는지 이걸 좀 테스트를 해야 돼요. 지금 정리를 한 번만 더 하자면 이제 요약이 좀 되시죠? 그래서 4월 달 모의고사의 핵심은 뭐다? 바로 기본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요거. 기본 점수를 깔아놔야 돼. 이거를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이걸 깔아놔야 돼요. 영어의 기본은 고난이도 문제 얘기했죠 아까? 밑줄, 문법, 빈칸 문제 빼고 나머지가 베이스예요. 수학은 2에서 3점 문제들 60점 깔고 가는 거예요. 일단 국어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문법 버리고 그렇죠? 여러분들 약한 지문 하나 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에서 정답률 90% 찍기 요게 여러분들 목표입니다. 네. 여러분 요것만 해내도요 국, 수, 영 요것만 완벽하게 해도 여러분 국수영 320은 넘습니다. 320이래. 240은요 목표로 할수 있습니다. 알겠죠? 국수영 240이면 높은 점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탐구 90점 찍어주면요 330이에요. 330이면 어느 점수인지 여러분들도 알죠? 그쵸? 웬만한 서울 이름 들어본 대학교는 다 뚫을 수 있다니까 이 정도면. 근데 여기서 이제 또더 올려야 되겠죠. 사실 만족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우리는 진짜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350까지 가면 굉장히 좋죠. 근데 왜 330을 이야기했냐 하면은 여기까지 올리기 쉬워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 올리기 쉬운 요즘 원점수 기준입니다. 원점수 기준으로 올리기 그나마 쉽고 누구나 할수 있는 점수가 320에서 330은요. 사실 노력에 의해서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부턴 정말 디테일하게 다 잡아놔야 돼요. 이제 그게 좀 어렵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정도 점수만 맞아도 그쵸. 뭐막 수능 끝나고 웃고 다닐 수 있어요. 이 정도 점수만 맞아도. 근데 이제 디테일 잡으면서 또 같이 해나가야죠.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은 일단은 이제 4월 24일 날 보는 모의고사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과목별로 알아봤습니다. 잘 들으셨죠?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셔가지고 시험 잘 보세요. 저도 같이 여러분들과 준비하면서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기까지 아이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